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비트로드 이충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좀 빠졌네요. 예, S&P 500 기준 4200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살짝 빠졌고요. 지금 사실 주식도 그렇고요. 전 세계 모든 자산이 지금 다 2-3주 정도 횡보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비트코인만 한번 급락했다가 올라온 상황. 그런 장세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골드는 조금 올랐네요. 골드가 좀 오를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원자재 네. 원자재 쪽이 더 워낙 강세라서 자산의 역할도 하지만 원자재 역할도 하는 골드가 좀 상승이 예상되고 골드는 이제 좀 비트코인 따라서 와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네. 예전에는 골드 눈치를 많이 봤지만 비트코인도 조금 떨어졌어요. 한 5만 7천, 5만 8천까지 가다가 또 투덤을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바로 좀 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 모든 자산이 조금 횡보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혼자 가주면 좋겠지만 예. 저희는 또 알트코인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를 계속하고 한번 급락하고 조정받으면서 지금 점유율이 네, 비트코인 점유율이 47.5%. 와. 저는 이 50% 쉽게 안 깨질 것 같은데 역시 시장은 항상 답을 줍니다. 네. 교훈을 줍니다. 교훈은 예, 적응해야죠. 네. 원화 기준 7,000만 원 정도 하고요. 예, 이더리움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그 포모 현상이 발생했다고 봐야 돼요. 네. 네. Fear of missing out. 네, 네. 그죠? 나만 왠지 뒤처지고 못 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버는 것 같고, 그런 그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이더리움 매수세는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단순히 투기 심리에 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그렇죠. 지금 가치를 계속 증명을 해왔고, 앞으로 더 나아질,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어제 단톡방에서 네. 좀 수량을 늘리기를 좀 하고 싶다 나는. 이더리움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좀 샀다 팔았다 수량 늘리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량 늘리기라는 건 두 가지가 충족돼야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으로 수량 늘리기를 한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올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개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게 수량 늘리기예요. 이더리움이 떨어지는데 수량 늘리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우리는 그냥 돈 벌기도 어려운데 이 수량까지 늘린다. 매우 고급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추세를 탄 코인은 추매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홀딩 하시거나 그러는 게 그걸 추천드려요. 사실 네. 초보자분들은 그 수량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 잘못하면 포모만 더해진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더리움이 400만 원을 시원하게 뚫으면서 이더 문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1시간 봉 기준이고요. 좀 김프가 또 꼈어요. 지금. 네. 9% 정도 됐을 거예요. 이러면 또 차트 보기가 힘든데 네. 그래도 봐야 되겠죠. 원화 차트로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대장 맞아요. 예. 네. 암호화폐 코인 이꼴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비중은 조금 줄이셔야 된다 지금. 알트코인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유망한 알트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은 사실 떨어지면 사는 거죠. 기본 전략은. 예, 떨어지면 사는 겁니다. 예, 떨어지면 사는 거고요. 이런 데서 떨어지면 일단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일단 사는 건데 저희가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잘 없죠. 예. 네. 오히려 비트코인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맞아요. 대부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이셔라. 그리고 없으면 사셔라. 예. 항상 사야 됩니다, 비트코인. 일정 맞습니다. 비중은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줄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코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S&P 다운존스 인디시즈가 자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합니다. 아, 네. 그 S&P 다우존스 인디시즈에서 작년에 얘기를 했었어요. 지수를 출시한다.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한다. 이 금융에서 가장 그 정점이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네. S&P 500,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 뭐 그런 지수, 코스피 지수, 그렇죠.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지수. 이 지수를 만들어서 나중에 지수를 당연히 거래하게 하겠죠? 네. 예. 이게 최고봉이다, 금융에. 이걸 잡는 그 국가가, 예, 암호화폐 시장을 실질적으로 잡는 국가예요. 네. 예. 미국이 되겠죠, 사실. 미국이 뭐 금융 패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든 지수를 계속 거래를 하게 될 텐데, 엄청난 호재예요, 이거. 네. 엄청난 호재고, 세 개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SPBTC, SPETH, 이더, SPCMC. 네. 비트코인 지수, 이더리움 지수, 코인, 전체 코인 시총 지수.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항상 보던 지수랑은 좀 달라요. 지수 체계가 달라서, 뭐, 시세 차익이라던가 그런 걸로 계산을 하는 지수라서, 뭐, SPBTC가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천 단위고 막 그래요. 뭐, 네. 뭐 비트코인 가격 따라 움직이는 지수가 아니고 그런 지수가 나왔고요. 지금 이 지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재고, 이제 그 뭐 ETF가 승인되면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지수 자체를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엄청난 호재였네요. 두 번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가 이더리움을 구입했습니다. 40만 달러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저희가 뭐 최근에 봤던 뉴스가 계속 뭐 여기서 비트코인 사고 저기서 비트코인 사고, 네. 뭐 그런 뉴스 되게 많았잖아요.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뭐 테슬라, 뭐 여러 기업들. 최근엔 넥슨까지. 아, 예, 넥슨까지. 네. 어제 그 넥슨까지 그렇게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더리움도 그런 그 상황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뉴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모 현상. 예. 쟤는 사는데 나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나만 없어 이런, 예, 느낌.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주도의 블록체인 기술이 ITU 공식 표준안에 채택됐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결제 기술 그리고 온라인 투표 기술이 국제전기표준연합 ITU라는 기관인데요. 네. 여기서 그 국제표준안으로 채택이 됐다. 네. 그런 어떤 뉴스고. 의미인가요? 한국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 표준 기술이 되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 한국 블록체인 뭐 업계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네. 그리고 정부 부처가 진행한 거고요. 부처마다 정부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금융 쪽 관리하는 쪽에서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위험하다, 하지, 네, 말아라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술 개발하는 부서 쪽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수많은 분야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전자투표 시스템, 네, 예, 그게 뭐 천만 명 이상 원활하게 쓰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곧 저희가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에도 나중에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처 간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부서를 욕할 게 아니라 이 부서가 어떤 스탠스로 움직여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이 이 정도 반감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가자!